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디디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9일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요즘 어떻게 보내고 있냐면요. 제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유튜브 채널에 올릴 동영상들을 생각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냐면 초보자분들, 한국어 초보자분들도 보실 수 있는 영상들을 생각해보고 있어요. 단어라던가 뭐 한국어 표현이라던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한글이더라고요. 한국의 문자 한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 팟캐스트에서도 아직 한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한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글은 그느드르무브스으즈츠크트프흐 이런 자음이랑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이런 모음이 합쳐져서 소리를 만드는 문자죠. 그런데 이 한글이 다른 문자들과 비교를 했을 때 좀 특이한 점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이 글자를 만들 때 입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소리를 내는 부분이 입이잖아요. 그래서 이 입을 보고 문자를 만들었다는 점이 특이해요. 예를 들어서 기역, 기역을 발음하면 그, 그 이렇게 목구멍을 혀가 뒤로 이렇게 꺾어서 그 이렇게 막잖아요. 그래서 그 혀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고요. 또 미음 같은 소리는 뭐 이렇게 입이 네모내지는 모양을 보고 만든 거고 또 이응, 응응 이런 소리 있잖아요. 응, 이응 소리는 목구멍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시옷, 시옷은 스스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스는 이빨이 이가 이렇게 아래이랑 위이랑 이렇게 닿는 그 모양을 나타낸 문자라고 합니다. 아마 한국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비슷한 소리를 내는 문자들은 생긴 것도 다 비슷합니다. 입 모양도 비슷해요. 한번 해볼까요? 기역, 키읔 이 두 가지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을 발음해보면 그, 크, 입 모양이 똑같아요. 그리고 니은, 디귿, 티읕 발음을 해볼까요? 느, 드, 트 입의 모양이 똑같죠? 무, 브, 프 똑같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애들은 소리도 비슷하고 입의 모양도 비슷하다라는 점이 좀 재밌고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모음은 혹시 어떤 걸 보고 만든지 아시나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이 모음. 모음은 옛날에 아시아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던 천지인이라는 컨셉을 가져온 문자예요. 천지인은 하늘 천, 땅 지, 그리고 사람 인, 그러니까 하늘, 땅, 사람 이 세 가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점, 하늘은 동그랗고 그리고 태양도 있고 이러니까 점이라고 표현을 했고 으처럼 이렇게 길 옆으로 긴 선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같이 일자로 위로 일직선인 이 선은 이 문자는 그 사람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늘 옆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땅이 있고 이런 모양을 합쳐서 만든 문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하늘이 땅 위에 있을 때 뭐 태양이랑 하늘이 땅 위에 있을 때는 아침이잖아요. 그래서 오, 오 같은 이런 밝은 소리를 내는 모음으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하늘이 땅보다 아래에 있을 때 이럴 때는 밤이에요. 그래서 우, 약간 어두운 소리를 문자로 우라고 만들었다고 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다들 이거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글을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는 오른쪽에 따뜻한 기운이 있다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사람 오른쪽에 하늘이 있으면 아,
이런 밝은 소리가 나는 거고 사람 왼쪽에 하늘이 있으면 이렇게 어두운 소리가 나는 문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다 아실 수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글을 얼마 만에 배우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글이 굉장히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문자라고 알고 있어요. 왜 한글은 그 문자 몇 가지만 외우면 바로 책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내가 뭘 읽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길을 걷다가 가게에 있는 글자라든지 뭐 이렇게 과자의 이름이라든지 그런 걸 바로바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진짜 이 한글이라는 문자가 정말 쉽게 아니면 외우기 쉽게 읽기 쉽게 잘 만들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한국어, 이 코리아는 어려워요. 한국어가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문자 하나는 진짜 쉽게 배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의 특이한 점 두 번째는요. 이 한글을, 이 문자를 누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만들었는지 기록이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쓰는 나라의 알파벳, 그 문자, 그걸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만든지 아시나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의 문자들은 만들어진 지 너무 오래돼서 기록이 없는 문자들이 많을 거예요. 한글은 올해 몇 살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글은 1443년에 만들어져서 올해 겨우 580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어리고 젊고 영한 문자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한글을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만들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팟캐스트를 듣고 나면 한글을 볼 때마다 조금 더 재밌고 좀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1400년대에 한국은 조선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코리아가 아니었고 조선이었습니다. 이 조선시대에는 언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왕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세종대왕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세종이라는 사람이에요. 세종이라는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너무 좋아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밥 먹을 때 뭐 자기 전까지 계속 책을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몸이 너무너무 아플 때도 책을 읽을 정도여서 너무 건강이 안 좋을까 봐 어느 날은 그 세종의 아버지가 방에 있는 책을 다 치워버리라고 하셨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 세종은 몰래 책을 하나 숨겨놓고 그 책이 찢어질 때까지 봤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만큼 책을 좋아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종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고 책 읽기를 좋아해서 왕이 되고 나서는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다 신경을 썼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농사 짓는 거, 곡식을 재배하고 그런 농사 짓는 것과 뭐 책을 만들고 하는 그런 분야들, 그리고 언어, 그리고 음악, 뭐 수학, 과학, 아니면 이렇게 우주에 있는 천문학이라고 하는데 천문학도 신경 쓰고 뭐 군대에 있는 사람들도 신경 쓰고 그리고 사람들의 권리, 인권까지 신경을 쓰고 관리를 했던 케어를 했던 임금이라고 합니다. 이 세종이 세종왕이 아니라 세종대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 대라는 뜻이 정말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큰 왕이다. 나라에 크고 엄청난 기록들을 많이 남긴 왕이다 라고 해서 세종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세종대왕의 여러 좋은 기록들 중에서
와, 이거는 진짜 일반 왕들이랑 진짜 다른데?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바로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했다는 점이에요. 백성들. 백성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에요. 일반 사람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세종이 자주 얘기하던 말 중에 하나가 위에 사람이 고생을 해야 아랫사람이 편하다라는 말을 자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왕과 일반 사람이 나뉘던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이 있었고 낮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위에 사람, 높은 사람들은 왕이나 뭐 왕과 같이 일을 하는 신하들이었을 거고요. 아랫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었겠죠. 그래서 이 일반 백성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 왕과 왕 아래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게 모토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노비라는 게 있었는데요. 노비는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신분 중에 제일 낮은 사람들. 영어로 하면 slave죠. 그런 노비가 있었는데 노비 중에 여자 노비가 아이를 만약에 낳게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일주일 정도 쉬게 해줬다고 합니다. 다른 왕들은 아기를 낳은 여자 노비들은 일주일을 쉬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기를 낳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절대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그걸 이 세종대왕이 보신 거죠. 그래서 일주일은 말도 안 된다. 만약에 노비들, 여자 노비들이 아기를 낳으면 100일 동안 쉬게 해줘라 라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이었던 이 휴가가 10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기 한 달 전부터 쉴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합치면 130일 정도를 쉬게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은 엄마는 아기를 돌보고 있다 보면 엄마를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돌봐줄 그 남편도 한 달 쉬게 해주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400년대였어요. 1400년대 초반. 지금 21세기에도 저렇게 오랫동안 출산 휴가를 주는 회사는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세종대왕님 만세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노비들, 정말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들도 다 하나의 사람으로 생각을 해주고 소중하게 대하려고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따뜻한, 세종대왕이 따뜻한 마음이 보이는 기록들이 정말 많아요. 그때는 뭔가 죄를 지었을 때, 불법인 일을 했을 때 주는 벌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어떤 벌이었냐면 얼굴이나 팔에 문신을 새기는 벌이 있었습니다. 타투. 뭔가 물건을 훔친 사람한테 얼굴이나 팔에 이 사람은 물건을 훔쳤다. 이렇게 문신을 새겨버리는 벌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세종이 그걸 보고 저 벌을 아이들이나 노인들한테 주는 거는 맞지 않다. 틀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벌을 못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은 그 나이를 먹으면서 얼마든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노인들은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할 몸이기 때문에 저렇게 문신을 새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별로 좋은 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 있잖아요. 감옥에서 잘못을 해서 이렇게 갇혀있는 죄인들. 그 죄인들도 조금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여름 같을 때는 너무 더우니까 얼음을 준다거나 아니면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뭐 따뜻하게 방을 만들어준다거나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죄수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아이들은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뭐 아빠나 엄마가 감옥에 가면 그 아이들은 혼자 있기 때문에 죄수들의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매치해줬다고 해요. 정말 얼마나 사람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긴 사람인지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근데 저희도 알잖아요. 이렇게 사람 한 명 한 명 신경 쓰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지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세종이라는 왕은 공부도 열심히 했고 매일 책을 읽었고 그런 와중에 이런 모든 백성들을 신경 쓰려고 하니까 정말 몸이 하나로 부족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백성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한 세종이 정말 너무 안타까워하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조선시대에도 한국어는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한국어, 한국어는 있었는데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옆에 나라 중국의 문자를 빌려와서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언어가 중국어이기 때문에 이 중국어를 위한 한자를 쓰는데 불편함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언어는 한국어인데 문자는 한자로 쓰려다가 보니까 이게 글 쓰고 글을 쓰고 읽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약간 여기가 조금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한자는 뜻이 있고요. 그 문자가 의미하는 뜻이 있고 그리고 소리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달, 그 영어로는 moon, 달을 뜻하는 문자가 한자에서는 뜻은 달이에요. 근데 소리는 월입니다. 월. 중국어로는 왜, 왜? 어떻게 읽더라? 왜? 이렇게 읽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어로 밝은 달이라고 쓰고 싶어요. 그러면 밝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가 명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은 밝다인데 소리는 명이에요. 명. 그래서 밝은 달은 중국어로 맹웨. 맞나요? 잘 모르겠어. 명월이라고 맹웨. 이렇게 소리는 아예 다르단 말이에요. 뭐 일본어로도 일본에서도 한자를 쓰니까 일본어로 얘기하면 매게츠 이렇게 명월이라고 읽는데 한국에서는 밝은 달이란 말이에요. 밝은 달. 그래서 이 밝은 달을 쓰기 위해서는 전혀 뜻은 다르지만 소리가 밝은 달이 되는 한자들을 가져와서 써야만 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말은 한국어인데 문자는 중국 문자를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영어를 한자로 쓰려고 해본다거나 아니면 일본어를 아랍 문자로 써보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려웠을지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은 이런 표현도 썼다고 해요. 뭔가 네모난 구멍에 동그란 돌을 집어넣는 기분이다. 그렇게 너무 다르고 너무 힘들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자가 쉬운 문자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야 알 수 있는 문자였기 때문에 뭐 왕들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바빠요. 그럼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백성들은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몰랐던 거예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 죽게 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곳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는 사인이 있는데 그걸 백성들이 읽지 못해서 들어갔다가 뭐 죽는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건 너무 불편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세종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종은 그때부터 혼자서 몰래 문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세종이 왜 한글을 비밀로 만들게 됐냐면 왕이라고 원하는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도 봐야 돼요. 근데 혼자서 갑자기 새로운 문자를 만들겠대요.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임금님, 지금 우리는 문자를 만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문자를 만듭니까? 어차피 우리 그 높은 사람들은 다 읽을 수 있고 쓸 줄 아는데 지금 바쁜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문자를 만들 시간 없어요. 어?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반대하는 신하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세종은 그걸 알고 그냥 혼자 일단 문자를 만들기 시작해요. 일단 만들어 놓고 설득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열심히 혼자서 입의 모양을 계속 보고 따라하고 하면서 문자를 만들어요. 어떤 기록들에서는 뭐 다른 신하들과 함께 문자를 만들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세종대왕 혼자서 몰래 만들었다라는 증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문자의 이름은 원래 한글이 아니라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훈민정음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1443년에 훈민정음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왕이 아침 회의 이런 데 와서 아침 미팅에 와서 저 내가 문자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이걸 써라 이렇게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이걸 우리가 왜 배워야 합니까? 이런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그때는 한국이랑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국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 문자를 혼자서 만드는 건 중국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하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신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세종은 화를 내면서 아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말을 쓰는 문자를 만들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내가 이 문자 시스템에 대해서 너네들보다 얼마나 더 많이 공부를 했는데 너네들이 지금 뭘 안다고 얘기를 하냐, 지금 우리 문자 시스템이 얼마나 불편한지 생각해보기냐 했느냐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내가 아니면 이 나라 문자를 누가 바꾸겠느냐 하면서 막 화를 내서 결국에는 세종대왕이 승리하게 됩니다. 정말 이 세종대왕이 왕이었기 때문에 문자를 만들고 이 문자가 다른 사람들이 배울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은 힘이 있기 때문에 한글이라는 문자로 시험을 만들기도 만들 수도 있고 또 뭐 중요한 문서는 한글로 쓴다던가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한글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뭐 일반 사람들, 만약에 제가 혼자서 문자를 만들고 저 새로운 문자 만들었어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따라하지 않았겠죠, 다른 사람들은. 네, 이 훈민정음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하는 것들을 다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새로 28글자를 만들었고 이제 모든 사람이 쉽게 배워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다. 백성을 사랑한 왕의 마음이 정말 느껴지지 않나요? 세종대왕이 자신 있게 얘기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훈민정음은 똑똑한 사람이라면 아침에 잠깐 시간을 내면 점심이 되기 전까지 다 외울 수가 있다. 그리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열흘, 10일만 지나면 무조건 다 외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글 공부하시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세종대왕이 정말 자신 있게 쉽게 만든 문자라고 합니다. 이 문자라던가 언어 같은 것들은 나라마다 장점 그리고 단점이 있잖아요. 좋은 언어가 있고 나쁜 언어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한글 문자가 세상에서 제일 배우기 쉽다, 제일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한글이라는 문자는 백성들을 사랑한 왕의 마음, 이런 따뜻한 배려가 느껴지는 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문자까지 어려웠으면 외국에 계신 여러분들도 더 배우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만을 정확하게 딱 표현하기 위해서 맞춤 제작, 커스텀 메이드 되어 있는 문자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문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을 만들어주신 세종대왕님께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이렇게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문자가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쓰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지 않나요? 오랫동안 한자를 써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글로 바꾸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글이 공식 문자, 한국의 공식 문자다라고 인정이 된 거는 450년이 지나고 189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공식 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식 문자가 되고 나서도 사람들이 다 한자가 아닌 한글을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했던 게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였어요. 교과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배울 수 있는 책. 어린 학생들이 문자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이 한글 교과서를 만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대통령? 아니면 뭐 어떤 학교의 대단한 선생님이 만드셨을까요? 처음으로 한글로 된 교과서를 만든 건 정말 신기하게 외국인이었습니다. 호머 허버트라는 호머 허버트라는 미국인이 처음으로 한글로 된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 헐버트라는 분은 한국의 영어 선생님으로 처음 오게 됐어요. 한글이라는 문자를 봤는데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가 있다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든 글자가 있다고? 이 좋은 문자를 사람들이 안 쓰고 있단 말이야? 하면서 우리는 빨리 한글로 된 교과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한글을 배울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헐버트가 한글로 된 지리교과서, Geography, 지리교과서를 최초로 만들게 됩니다. 정말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한국 사람들보다 한글을 더 사랑했던 외국인 덕분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한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한글을 쓸 수 있게 해주었다, 도와주었다는 점에서 진짜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도 이 호머 헐버트 씨처럼 다들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주시고 어떨 때 보면 한국 사람들보다 더 한국 문화를 사랑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국 문화를 아껴주시고 또 한국어를 사랑해주셔서 지금 다양한 세계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들이 살아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디디에게 사연을 들려줘 코너. 디디에게 사연을 들려줘 코너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한국어 질문 아니면 여러분들께 있었던 이야기들을 팟캐스트에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팟캐스트 아래 링크에 있는 디스코드 아니면 저의 메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다음 팟캐스트에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 꼭 도전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사연입니다. 닉네임 린님입니다. 린. 미얀마 양곤에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제가 구글에 미얀마 양곤이라고 쳐보니까 정말 커다란 황금색 건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예뻤습니다. 린님, 오늘의 사연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나라의 새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얀마에는 한국, 중국의 음력처럼 미얀마 음력이 있기는 한데 불교 미얀마의 새해는 4월이에요. 4월은 새해를 맞이하는 달인데요.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진 미얀마어 딴잔
은 불교에서 기원한 행사예요. 4월에 딴잔이라는 행사를 하나 봐요. 굉장히 늦네요, 새해 행사가. 이 딴잔 축제 기간에는 지난해의 죄, 실수 등 과거의 때를 벗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기념으로 서로에게 물을 뿌려준대요. 시원하겠다. 또한 4월은 동남아시아에 속하는 이들 국가가 가장 더워하는 시기로 우기가 시작하기 전에 물을 뿌리며 더위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해에 농사를 시작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아, 뭐 비가 많이 내리기 전에 너무 더운 시기라서 물을 뿌리면서 축제를 하나 봐요. 비록 과거에 불교에서 시작된 행사이지만 현재는 미얀마 내에 살고 있는 인구 전체가 남녀노소, 인종, 종교, 문화를 막론하고 함께 즐기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젊은 사람들도 어떤 종교인이든 다 상관없이 다 같이 즐기는 행사라고 하네요. 재밌겠다! 딴잔이라는 축제구나. 사실 제가 새해에 세계의 다양한 새해 문화를 따라하는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봤을 때 태국에서 하는 새해 행사 중에 하나가 송끄란이라는 축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비슷해요. 아마 비슷한 행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4월에 물을 뿌리는 행사. 그래서 저도 혼자 집에서 그 아이스 버킷 챌린지처럼 그 물을 붓는 행사를 따라해봤는데 물로 몸을 씻어내리는 거 그런 건 매일 하는 일이잖아요. 샤워를 우리 매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물을 맞으니까 달라요, 기분이. 작년에 안 좋았던 일들을 씻어내리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을 부으니까 느낌이 다른 거예요. 뭔가 더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고 더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서로 뿌리고 하니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행사인 것 같은데 아직 1월이니까 한 3달 정도 남았는 것 같아요.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딴잔 축제를 하게 되면 저희 디스코드 방에 꼭 사진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요. 어떤 모습일지. 한국의 워터밤 같은 모습일까요?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사연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순서를 조금 바꿔서 사연 코너를 뒤쪽에 얘기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도 제 팟캐스트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글 배울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너무너무 재밌었는지 아니면 너무너무 헷갈리고 어려웠는지 그런 경험들을 댓글로 많이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영상이나 뭐 팟캐스트 하나를 듣고 생각을 정리해보는 글을 쓰는 것도 또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꼭 여러분들의 생각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팟캐스트 그리고 라이브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